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이번에 어썸노트는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브랜드들 스타일링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짜잔, H&M 스토어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이 제 마음에 드는 브랜드예요. 4층은 디바이디드 라인인데요. 영 타겟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무드의 스트릿한 아이템 사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신상이 나왔나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 스파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기본템들이랑 이런 좀 포인트 될 만한 것들이 섞여서 있어서 살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볼 것도 많고. 우와! 이거 티셔츠가 있네. 빈티지한 워싱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체인지스까지 프린팅이 돼 있고 릴리쉬 티셔츠도 있네요. 셀레나 고메즈 티셔츠도 있고. 와, 이런 것도 귀엽다. 제가 사랑하는 크롭탑인데 가을 되면은 레깅스에 이런 거 입고 자전거 타고 이러면 재밌겠다. 와, 글귀가 웃긴 티셔츠가 있어요. 프렌즈 티셔츠구나. You're the Rachel to my Monica. 와, 이건 너무 진짜 조그마다. 이게 그쵸, 엄마가 봤으면 애기 옷이라고 놀렸겠죠? 맞나 이런 게? 신축성이 좋아서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와, 이거 원피스도 귀엽다. 요즘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많이 가긴 하네요. 난 이런 거를 잘 소화를 못하겠어. 항상 뭔가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은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좀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좀 들기도 하네요. 팬츠가 되게 신축성이 좋고 몸에 쫙 붙게 타이트하게 나와서 기본템으로 이렇게 막 팬츠 사러 왔었던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일까? 29,000원. 이런 거는 막 14,900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왜 세일일까요? 청바지도 하나 사고 가야겠고. 너무 진심으로 쇼핑하는 느낌 아니에요? 와, 바이커 자켓이 벌써 나. 가디건도 귀엽네요. 귀엽다. 귀엽다. 엄나 귀여운 가디건 발견. 입고 가야겠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내 눈으로 구석구석 매장을 잘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제 또 입어볼 시간인데요. 한 5가지 정도 추려가지고 새로운 스타일링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좀 스쿨룩 연상시키는 그런 패션인데요. 이런 워커에 또 체크스커트 하면은 아무래도 클루레스라는 영화에서 캐릭터들이 많이 입고 나오는데 그런 아이코닉한 스타일도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가방은 약간 좀 여성스럽게 요즘 많이 드는 미니백 스타일이고 또 모자로 분위기가 확 또 바뀐 것 같아요. 어떤가요? 좀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 옷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뿅! 룩입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겨울인지 여름인지 모르겠는 그런 룩 있잖아요. 이런 컨셉으로 입어봤는데요. 카드 패턴이 들어간 가디건을 핫팬츠랑 매치를 했고요. 좀 더 여성스러운 포인트를 구두랑 가방에 둬가지고 꾸안꾸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네요, 저. 뭐 어디 그냥 바로 가도 될 것 같은 옷이에요. 그러면 다음 스타일링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입니다. 데님 소재여서 또 캐주얼한 느낌도 줄 수 있고 이번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트렌드죠. 스키한에게 또 퍼프 소매까지 차려입은 듯 아닌 듯 하면서 가을에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 스타일링인 것 같아요. 네, 벌써 또 두 개 남았네요. 네 번째 한번 입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두둥두둥. 네, 아까랑 또 완전 다른 분위기죠? 베이지 무드의 그런 스타일링인데 또 같은 베이지는 없죠. 다 다른 이런 느낌으로 가죽도 있고 스웨이드도 있고 좀 웨스턴 느낌이 나면서 좀 옛날에 70, 80년대 느낌이 또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데이트하거나 막 이럴 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 입을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착장 한번 입어보러 가볼게요. 마지막 착장인데요.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타이트하지 않는 하이웨스트 팬츠에 디테일이 약간 여리여리한 여성스러운 느낌이면서도 또 이렇게 타이트해가지고 몸매를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니트고요. 입었던 옷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느낌의 그런 옷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오늘 다섯 가지를 입어봤는데요.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만족스러운 스타일링을 마쳤고요. 다음 화에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